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 송성진입니다. 프로젝트 세발자전거라는 프로젝트로 동남아 3국을 다니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시클로라는 이제 세발자전거를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삼노라는 세발자전거를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사이카라는 이제 세발자전거를 찾아다녔는데요. 총 25일 동안 이제 3개국을 다니면서 동료들과 함께 촬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3국을 다니면서 이제 촬영한 세발자전거는 대략 80년 정도에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발자전거가 사라진 나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활발하게 이제 세발자전거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클로는 이제 관광객들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주목했던 게 요즘에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 무동력 자전거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그 세발 자전거가 그 동남아 그 각 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자리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을 했었습니다. 세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그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버스를 타는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총 4명의 작가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나중에 엉덩이에 그 굳은살이 베기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차를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는 그 일정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생각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함께 했던 이제 딜리버리 맨하고 같이 작업했을 때 그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밌는 일들도 영상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 세발자전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어떤 동남아의 세발 무동력 인력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특정한 그 관광객들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어떤 이동 수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마주쳤던 이제 시클로 드라이버나 운전사들이나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같이 봤을 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큰 작은 위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절에 그 모든 교통이나 모든 어떤 이동수단들이 좀 정지되어 있을 때 이런 세발자전거, 무동력 인력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아주 그 사소한 곳까지 다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캄보디아에 가면서 이제 시클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시클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단체와 또 로컬 포 로컬이라는 어떤 단체와 이제 협업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클로 문화를 조금 더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생겼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들과 함께 시클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